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얼마나 계산하는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밸류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더 갖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 이제 BIM이나 그런 쪽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뭐 해외로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학을 간다던가, 해외 취직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를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해외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고, 약간 한국 해외일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예를 들어 빔이라고 하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빔에서 빔이 모델링이 아니라 뭐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실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곡해가 돼가지고 모델링이야라고 이미 정해져 버린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그거를 배우는 환경도 좀 열악해질 테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유학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관련돼서 유학을 간다는 거는 도움이 되나요? 유학. 글쎄요. 유학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유학을 학부 때부터 와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뭐 좋은 점들이 있죠. 뭐 당연히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 그만큼 좀더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뭐 그거에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배웠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이제 앞으로는 더. 왜냐면 옛날처럼 갇힌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뭘 배우고 있는지 한국에서 충분히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공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유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뭐좀 그런 식, 좀 뭐랄까요, 좋은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거 자기가 포인트에 달라요. 막큰 건물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리 나라가 뭐 멋있는 건물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뭘 하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충분히 그런 거 같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필요성은 개인적으로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학에 쓸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자기가 뭐에 더 관심 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어디다가 좀더더한 단계 더 아래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제 뭐 다른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회가 되면 할수 있으면 조금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일한 예를 들면 10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고 동일한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지금 보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뭐 어떤 관점엔 정보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이런 거해뭐 하냐? 뭐 약간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계속 노출된다던가.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몇몇 어떤 환경들에서는 여기서는 막 허용이 가능하잖아요. 재밌네, 괜찮네. 계속 푸시해주는 그쵸, 그런 방법도 있고. 좀 시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이라기보다, 네. 그거를 가기 위한 어떤 정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아무래도 밖에 나와 있으면 좀더 이렇게 정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근데 왜냐면 되게 유학이라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저를 포함한 유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유학이라는 거가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이 참 묘한 게, 내가 유학을 안간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본인한테 뭔가를 더 부여를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유학이라는 거 자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목표가 뭐 취직, 요즘엔 뭐 그게 취직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거라면 뭐 그게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뭔가 그거 자체가 주는 현실적인 건 없음에도 그냥 본인이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고 속된 말로 아는 척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꾸로.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유학을 한다. 그러면 남주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왜 유학을 하고 싶은지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 뭐 비단 나는 사람들의 선입견에 되게 휩쓸리는 스타일이라서 한국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유학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좀 더 그런 거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뭐 그냥 자유로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자기가 기회비용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중에 자기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닌 측면에서 유학이라는 거를 마치 뭐 필수 불가결한 뭔가의 요소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그런 도피처로 사는 거는 절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속된 말로 약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학은 일단은 보내서 저는 제 아들을 절대 유학 보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고 있지만 표현하긴 뭐하지만 한국으로 유학 보내지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생각했을 때 여기 왔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되게 그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살려고 보니까 이런 게 생기고 관심사가 그래서 한 건 있겠지. 물론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유학이라는 게 그렇게 예, 절대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희찬이 형을 소개받기 전에 이제 소개해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후배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까 제 초반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 다닐 때 이제 선배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다가 뭐 좀 사실 그렇잖아요. 유학생들 해외 생활하고 하면 뭐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좀 뭐 답답할 때도 많고 많은 돈 들여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현인처럼 이렇게 딱 한마디 한마디를 해줬던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때 무슨 얘기를 주로 해줬냐면은 이제 학부 때 그 다음에 같이 회사에 있을 때 시카고에 계실 때 그때마다 이제 그 형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thinking process 뭐 직장이라든지 뭐 어떤 거 취직했을 때 형 나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헷갈릴 때 막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지금 우리 커리어 파스적으로 이렇게 왔고 어떻게 보면 형이 전문가로서 뭔가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아 내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 좀 굉장히 좀 퍼스널하게 약간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피드백을 얻었고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 이건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학부에서 이런 걸 좀 느꼈어 그래서 석사는 이런 쪽으로 갔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뭐 저는 일단 여기서 학부를 나오면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그런 뭐랄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막 융성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학교 풍 자체도 그냥 정말 그 옛날 스타일들을 하던 스타일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당시 저 5학년 때 마지막 학년 때 스튜디오 그 교수가 이제 외부 교수였는데 겸임 교수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겸임 교수가 그 SM이라는 회사의 디자인 파트너였어요 디자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이렇게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너 이번 학기 마지막인데 혹시 본인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스카웃 된 거예요? 뭐 엔트리니까 뭐 스카웃이랄 것도 없고 그냥 관심 있으면 자기가 자리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너 관심사를 보니까 그럼 왜냐면 그 마지막 그 사람 수업에서 그 아까 말했던 디지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봤을 때 네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면 지금 우리 부서에 아까 말했던 그 블랙박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은 한번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그 상황에서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 뭔가 되게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고 싶고 막 새로운 거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도 사실은 좀 긴가민가 했던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게 아 한 3개월 있다가 만약에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일반 다시 스튜디오로 뭐 옮겨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블랙박스 스튜디오로 스카웃 된 거네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러갔었어요. 뭐 스카웃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왜냐면 엔트리였으니까. 학부 출신이었고 난 더군다나 내가 뭐 그쪽에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뭐 일반적인 거였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가 좋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많이 트레이닝 받았어요. 뭐 스크립팅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처음에 한 3, 4개월은 회사로 출근 안 하고 거의 트레이닝 센터로 출근했어요. 뭐 여기저기 트레이닝 다니면서 뭐 배우고 그래서 그때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 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그냥 막 가가지고 좀 주소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회사 측면에서 그때는 좀 상황이 좋았어요. 경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좀 그거에 인버스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저한테 좀 일깨워주고 싶었나 봐요, 회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컨퍼런스들을 다니면서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을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관련돼서 그런 남주 씨가 말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파라메틱 디자인, 여러 가지 뭐 옵티마이제이션 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배우고 개발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이거를 흔히 말하는 최적화, 그래 이거를 좀 더 낫게 디벨롭을 하는데 내가 낫게 디벨롭하는 게 이게 실제 낫게 디벨롭하는 게 맞나? 내지는 얼마만큼 좋아진 거야? 이게 실제 만약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거야 내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투웨이 커버를 원웨이 커버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일을 했는데 그래서 투웨이 커버를 원웨이 커버로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예를 들어 시공적으로 뭘 세이빙을 했는지 뭐 내가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뭐 예로 만들면 뭔가가 희생돼야 되는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밸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거예요. 뭐 가장 최적화된 값이 뭔가. 그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런 거 관심이 생겨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럼 내가 그거를 좀 더 배울 수 있으면, 만약에 그거를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아카데믹한 거 궁금했어요. 어떤 뭔가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찾다 보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 파트가 그게 하는 일이라는 게 그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된 어떤 벼짓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잘 이끌어서 만들어가는 학문이라고 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게 관심이 들어서 도대체 거기서는 무슨 언어들을 얘기를 하나.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대학원 다녔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되게 현실적인 거. 물론 거기는 기술들을 내가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막 사용해서 좋은 게 아니라 뭐 개념적으로 뭐 부동산에 내가 예를 들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디다가 투자를 쓰는 게 지금 현재 좋은가 이런 것도 배워요. 그리고 뭐 법적인 것도 배워요. 뭐 재밌는 법적인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술집에서 싸우다가 뭐 했는데 술집 안에서 싸우다가 터졌어. 그거랑 누가 나보고 나오래. 그래가지고 나가서 터졌어. 그러면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다쳤을 거예요 누군가가. 클라이언트 자기 손님이. 그러면 누구한테는 내가 도의적인 배상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배상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누가 배상해? 어디서 배상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주마다 달라요? 밖에 나가서 싸웠다 하더라도 네. 그게 원인이 술집 안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뭐 아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거는 하도 여러 가지 그 다른 변수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부터 뭐 이제 뭐 그 법적인 수업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뭐 공사가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키텍처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아키텍 도면이라는 거를 해야 되니까 했고 마감을 마쳤는데 그 도면이 현실적으로 그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이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재밌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타워 크레인을 운영을 하는데 타워 크레인이 여기서 한 바퀴 움직이면 내가 연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타워 크레인을 놔야 내가 연료를 좀 덜 쓰면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기어변속 이런 얘기할 때 웃기지만 만약에 되게 중장비를 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기어를 갖다가 뭐 다음 단으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선 RPM을 엄청 쓰고 있어. 그러면 뭐 기름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엔진 오일도 더 많이 들 테고 그다음에 감가도 더 많이 들 테고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얼마나 계산하는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밸류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디자인 자체가 이러이러한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짓게 되네. 근데 여기서도 얘네들 이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밸류, 뭔가가 더 밸류가 나는 걸 찾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 디자인할 때 마인드가 이게 필요하,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지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일깨우는 거에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식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그거를 체크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앞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더블 릴 커브,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복국면 면을 단면 예를 들어 네, 단공면으로 만들 때 그게 뭐 어떤 머티리얼에 따라서 어떻게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돈이 세이빙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도 항상 체크업을 하게 되고 물론 그 당장 내 제
그 회사 자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일깨우면서 그런 거에 관심을 더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모든 그런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도 계속 그래서 처음 단추랑 끝 단추의 연결성을 항상 리마인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CM이라는 거는 저한테 뭐 직접적인 어떤 날리지를 준 거 이외에 약간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약간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너무 빠진다는 표현은 뭐 하는데 뭐 그거 이외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 밸런스를 알게 된 거.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 이것들이 과연 이게 그런 거죠. 약간 거의 나비 효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를 한 게 끝에 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학위를 따고 그러지 않아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본인이 관심 있으면 항상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깨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